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SK바이오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성 앵커가 차트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네. 뭐 하루짜리는 볼 거 없고 그래서 네. 분봉으로 봤더니 이것도 볼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예. 상장하자마자 상한가로 직행을 해버렸어요. 이 표현이 맞네요. 어제 저희가 그랬잖아요. 얼마까지 갈까?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근데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무조건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최대치를 다 찍었어요. 네. 공모가에 200% 찍었고요. 그리고 상한가 찍었고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다 올랐고 예. 그래서 한 시총 10조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5조는 뭐 더 갈 거고 10조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거 최고치도 찍어버린 거예요. 지금 10조 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예, 그래서 최고치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주가를 올려느냐 아니 우리 이걸 고민 좀 해보자고요. 예. 네. 저는 갑자기 예전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생각이 나요. 그때 굉장히 이제 이 자리에서 함께 김종용 앵커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흐름을 타면은 굉장히 무섭게 타거든요. 사실 신규 상장주는 매매하기 쉽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첫날에 성공을 했더라도 다음에 수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혼란을 겪기는 하는데 일단 오늘은 거의 잔치 분위기입니다. SK바이오팜을 공모시장에서 받으신 분들은 정말 와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거기다가 혹시 공모시장에서 받지 않으시고 시가에서 잡으셔서 이렇게 오늘 성공하신 분 있으세요? 근데 이게 돼요, 이게? 시가에서 잡는 게? 기차로님 15주 받으셨, 네온사이님은 한 주 받으셨다고. 이거 시가에 잡는 게 돼요? 이거 누구보다 빠르게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됐겠지. 예. 기차로님 돈 많으시다. 그러네요. 15주 받으려면 지금 이거 얼마? 저는 그래서 1억 이상, 1억이 아니라 3억 이상인가? 저는 그래서 예. 이 SK 바이오팜의 열풍에 대해서 처음에는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어떻게? 나는 어차피 절대 못 사. 어차피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없어.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어떻게 가져요? 이거를. 난 빠르지도 않고. 그리고 이거 내가 총력 눈보다 빠르지 않아. 네, 총력도 뭐 못했고 할 때 돈도 없었고 어차피 내 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으신 이유가 뭘까? 많은 분들이 진짜 돈이 많나? 이 정도로 돈이 많나? 이거를 많이 받으셨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SK 바이오팜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전 그 부분이 가장 그러니까 기관에서는 얘기가 뭐 뻔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뭐 FDA 승인 치료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있고 하는데. 뭐 바이오주 다른 거 비교를 해보니까 뭐 셀트리온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도 좀 더 가치를 더 많이 볼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공모시장의 이른바 대어라는 게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다렸던 그런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가 영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 사실 IPO 시장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예. 그 중에서 딱 하반기 들어서자마자 딱 터진 거지 스타가. 그렇죠. 이 바이오라는 게 너무너무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나도 언젠가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저런 종목을 한번 밑에서 잡아보고 싶다라는 그 엄청난 이것도 포문가? 지금 잡지 아니면 나중에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니까. 네. 근데 그 바이오 종목들 네. 가운데 과연 누가 제2의 셀트리온이 될 거고 누가 제2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것이냐 이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SK바이오팜은 뭐 제2의라는 그 수식어를 쓸 필요도 없이 그냥 SK바이오팜 자체로 그냥 SK바이오팜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사면 당연히 그러니까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성장의 스토리를 써가면서 꾸준하게 상승한 그러니까 네. 그 주가
셀트리온, 그쵸?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것도 물론 많지만 바이오. 거기서 이제 제가 출발을 해서 그러면 SK바이오팜이 왜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할까? 그 FDA의 그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얼마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날까 해서 막 제가 좀 많이 알아봤거든요. 이렇게 막 고민을 하면서 머리를 잡고 맞아요. 왜 그러지? 이렇게. 이게 진짜 저는 아니 내가 이 이런 치료제를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게 되다니 내가 뭐 약사 시험을 주식시장은 정말 좋은 시장이야. 피트를 준비하는 건가? 공부하게 만드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네. 공부하다 보니까 또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뇌전증 치료제 일단 엑스코프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다른 데서 잘 안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얘기했던 그 간질 그게 네, 맞는데 네. 이미 뇌전증 치료제 그렇진 않아요. 시장 자체가 되게 크더라고요. 아, 예. 그것도 하나의 큰 호재예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큰 시장에서 큰 물에서 논다는 게 그게 그 크지. 에피디올렉스라는 예. 뇌전증 치료제가 있는데 시장 점유율 12% 정도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대요. 근데 작년도 매출액이 3억 달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4,500억 정도 나왔으려나요? 4,500억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4,500억 원이 이 뇌전증 치료제 하나로만은 한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의 그 12%의 점유율만 차지해도 이 정도 매출이 나왔어. 그러면은 SK바이오팜의 새로운 그 뇌전증 치료제가 어느 정도의 마켓쉐어를 차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장 안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네. 그렇다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치료제들과 그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거기서 얼마나 또 마켓쉐어를 늘려나가는지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또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 뇌전증 치료라는 게 처방 특성상 기존 치료제와 완전 경쟁을 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래요.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하게 처방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켓쉐어를 이렇게 나눠 먹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경쟁이 아니라 여기는 여기가, 여기는 네. 여기가. A 부분은 뭐 SK바이오팜이.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여기가, 처방을 하다 보니까. 아니면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런 예. 식으로 간다는 얘기구나. 뇌라서 그런가. 그래서 예, 예. 그 이게 제가 이 시장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아는 범위가 아니라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큰 물에서 느낌에서는. 큰 예. 물에서 이렇게 놀 수 있고 이제 앞으로 기대감이 있다는 거는 뭐 확실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구나. 거기까지는 갔어요. 예예. 예. 보다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이럴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갔던 종목이 사실 바이오주는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단 보다 구체화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언제 어떻게 뭐 공모가에서 잘 좀 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현금이 넘치는 지금 돈이 많으면 잡고 돈이 맞아요, 없으면 맞아요. 못 잡고 예. 이런 얘기 말씀. 저는 그냥 여기 계속 그냥 가을 풍경님? 저는 그냥 예. 계속 구경만 하는 거고. 가을 풍경님 같은 분들은 오늘 너무 야, 뭐 소고기 예. 한번 드시고 막 그러는 거죠, 뭐.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딱 SK 바이오팜이라는 이 스타가 들어서니까 그러니까 2등은 다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좀 눈에 띄고 있어요. 그렇죠. SK그룹주가 어제까지는 거의 뭐 날개를 달았었습니다. 근데 SK 100% 가지고 이것도 그러니까 예, 다른 데 예. 어디 팔지 않고 SK가 100% 가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SK 같은 경우에는 오늘 5%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 아래꼬리 달면서 쭉쭉 올라가. 그러면은 뭐 어쨌든 지분 가지고 있으니까 SK 바이오팜 이렇게 지분 가치 올라가면 자회사 지분 가치 올라가니까 SK도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미 그거 다 반영돼 있잖아요. 그런가? 예. 예. 그런 부분이고 뭐 SK 바이오팜 빼고 뭐 SK 바이오랜드 뭐 디스커버리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좀 다 매물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 들어왔던 종목도 SK 바이오팜에 들어오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들죠.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은 있어요. 기관들이인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비중 조절은 아무래도 포트폴리오를 잡고 가는 그런 기관 쪽의 가능성이 큰데 한 이틀간 좀 바이오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이게 오늘 싹 다 올라가고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4% 이상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4% 셀트리온도 3.8% 올라가면서 일단 SK바이오팜이 상장한 다음에 자 이제 뭐 뉴스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쪽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서 바이오주가 죄다 좀 올라가니까 SK그룹은 대체적으로 변동성이 좀 심해졌는데 지금 바이오 섹터 자체는 분위기를 확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뭐냐면 더 올라갈 것이냐는 예.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보니까 기차로님이 목표가 25만 원 잡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5만 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의 의견이시잖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안 되잖아요. 예, 예. 지금 12만 7천 원이란 말이에요. 예. 목표가 25만 원이면 시총 20조까지는 간다는, 간다는 건데. 간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시총 20조 종목들을 보면 NC소프트를 넘어가는 거야? 까지 간다는 거죠. 예, 예. 지금 현재 SK, 뭐 모비스 넘는 거고요. 예. 현대차 근처까지 올라가고. 자동차 너무 안 됐다. 뭐 자동차는 카카오 네이버에 막 다 밀리고 막 이러면서.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 52조 원이고 셀트리온이 41조 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왜 나는 진짜 못 가 이렇게 예. 이 정도인데 왜 나는 못 가 이럴 수도 있긴 해요. 진짜 쓰리톱까지 간다면 쓰리톱 예. 체제가 구축이 된다면. 그러면은 우리 코스피의 시가총액도 반도체 혹은 IT와 그리고 언택트와 바이오가 1위부터 10위까지 다 먹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삑! 미는 삑! 예. 그리고 코스닥은 이렇게 되면은 바이오주가 예. 다 시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겠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말씀드릴게요. 25만 원까지 보신다고 그랬는데 증권가에서는요. 사실 오늘 두 개 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는 10만 원, 하나는 11만 원. 이렇게 목표가를 제가 10조 원 전후로 보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좀 무안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거 뭐지?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한번 어때요?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예, 뭐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더 좀 더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우리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네, 네.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분석 리포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2의 U12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U12가 뭔가 하고 봤더니 벨기에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화학이라든가 필름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다가 2005년부터 그런 사업부들을 다 정리를 하고 순수 제약바이오 업체로 거듭나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SK바이오팜 역시 뭐 SK그룹이 물론 뭐 주력 사업을 다 접지는 않았지만 이번 계기로 인해서 바이오라는 그 굉장히 유망한 섹터를 한번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다가 SK그룹이라는 거대 자본이 있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의 성장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엑스코프리, 수노시, 세노바메이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약품들이 이제 미국 FDA 통과를 해서 판매가 시작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성장을 한다면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는 11만 원까지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12만 7천 원이 됐습니다. 네네. 네. 내일 이거 조절할까? 아마 그대로 놔둘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예. 이게 쉽게 예측할 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네네. 해서 네. 네. 일단 신규 상장주가 좀 한두 달 정도는 수급적인 흐름의 변동성인데 일단 흐름을 탄 것 같긴 생각이 듭니다. SK바이오팜 예. 같은 경우에는요. 글쎄요. 25만 원까지 가면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정말요? 진짜 이걸 진짜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저 왜 이렇게 그러니까 믿겨지지가 않죠?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그 정정 계속 구경만 분들은. 하고 있는데 네, 진짜 부럽습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근데 지금 현재 명소 앵커가 잡아준 바이오로직스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보면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도 않은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시총 이렇게 예. 비교해 보면 예예 예. 네. 이거는 그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미 딱 기업 가치를 뛰어넘은 그런 유동성 장세에 네. 기업 가치를 뛰어넘은 그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여러분들 각자의 목표가도 다 다를 것 같아요. 목표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답은 못해드릴 것 같다. 아, 그쵸. 부분에서 예. 전망도 이렇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일단 저희는 좀 아끼겠습니다. 좀 비겁해지도록 하고요. 뭐 저희는 예. 이유가 뭘까라고 처음에 주제를 달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엑스코프리라든지 뭐 수노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뭐 파이프라인이 기다리고 있다. 이 정도가 어느 정도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만. 그러니까 비교 대상은 하겠습니다.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